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 핵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전국 팔도를 누빈 탈핵희망 국토 도보 순례단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 도착해 30일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13년부터 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탈핵희망 국토 도보 순례단의 생명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기와 탈핵을 의미하는 로고가 찍힌 초록색 깃발을 휘날리는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서울 종로 한복판을 도보로 순례합니다. 초록색 깃발과 조끼에는 핵발전소 이제 그만, 태양광 발전 예스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모두 멈추는 그날을 희망하며 전국을 순례해온 탈핵희망 국토도보 순례단 참가자들입니다. 이날은 2013년 6월 6일 시작한 순례단의 305일째 순례로 올해 첫 순례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는 고리 핵발전소 앞을 출발해 부산, 김해, 창원, 대구, 구미, 상주, 문경을 지나 충주, 원주, 양평, 남양주를 거쳐 서울까지 30일간 580여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한편 핵 없는 세상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순례단이 그동안 걸은 거리는 5,460km가 넘습니다. 1월 18일에는 춘천교구 철원성당에서 탈핵순례 5,000km 기념미사를, 지난 5일에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사무소 인근에서 탈핵순례 300일 기념미사를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순례단은 세월호 4.16 연대 부스가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미사를 봉헌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탈핵미사를 집전한 예수회 조연철 신부는 강론을 통해 순례의 발걸음을 통해 느낀 것을 각자의 발걸음을 통해 실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30일간 순례에 나서도록 했던 우리의 그 마음을 간직했으면 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첫 마음으로 거기 간직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 안전한 사회, 사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래서 하느님의 평화로 더 이상 우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성원기 강원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함께 순례를 계속 이어나가면 탈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핵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핵발전소가 돌아가는 한 세상에 생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걸어오게 하고 앉아있게 하십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순례길을 계속 이어나가면 분명 주님께서는 탈핵 세상을 주실 것입니다. 탈핵희망 국토도보 순례단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전하고 우리나라의 탈핵을 염원하며 2013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 도보 순례를 실시해 왔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